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네, 이종범 작가 보니까 네. 뭐 요즘에 다양한 일을 하더군요. 뭐 아내하고 데이트도 하고, 보니까 산책도 즐기고, 네. 뭐 원고도 좀 쓰다가 최근에 핸드폰도 바꿨던데요? 저 스토킹하세요? 저 남자 안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네, 본인이 다 올렸잖아, SNS에. 아, SNS. 네. 제가 올린 내용들밖에 없네요, 보니까. 네. 사실 SNS 하면 네. 그런 것들 올리는 것도 재미지만 네. 주변의 사람들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런 게 좋아요. 저는 그래서 싫어요, 사실 SNS가. 아, 신비주의를 네. 원하시는 건가? 신비주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싫어. 내 걸 왜 다 보여줘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네. 실제로 내 후배 한 애는 자기가 지금 뭘 먹고 어디 있는지까지 다 올리더라고. 일거수일투족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네. 그 친구가 뭐라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싫으세요? 저는 그게 안 좋아요. 좀 어느 정도는 모르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리고 SNS가 참 네.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만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에 SNS를 통해서 일상이 노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파파라치도 생기게 되고 네네. 아이돌들이 누굴 사귀는지 거기에 열애설도 나기도 하고. 네. 저는 김유로 아나운서님이 네. 좀 그런 게 났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 나오고 싶어요. 파파라치한테 찍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누가 하나 심을까 봐. 누구 뭐 데이트하고 설정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갔는데 일부러 이러고 있는데 표정은 너무나 카메라를 보고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웃고 있는 거. 그렇군요. 네. 몰래 찍혔는데 이렇게 V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 아무튼 뭐 저희가 여러 가지 SNS에 대한 얘기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이 노출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네. 강연도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주인공 두 분을 모실 텐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일단 이두희 네. 연구원은 나이가 네. 어떻게 되세요? 저는 33살이요. 어이구,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여자친구 네. 있는지 없는지 안 여쭤봤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자기 정보를 적극적으로 그러네. 본인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버리니까 좋네. 왜냐면은 보시는 분들이 아, 저분은 여자친구 없구나. 이 정보 하나를 얻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노리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홍동철 소장님은 네. 안 여쭙겠습니다. 아, 네. 제가 알기로는 화이트 해커 하시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뭐, 그 해킹 관련 연구도 하고요. 네. 네. 혹시나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우리 이제 서비스가 뭐 취약한 것 같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합의하에 모의 해킹을 해주기도 하고요. 아, 일부러 뚫고 들어가서 예. 어디가 보안이 약한지 알려주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그런 걸 화이트 해커라고 하는군요. 예. 근데 이런 분이 마음 한번 싹 바꿔먹으면은 또 나쁜 해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다크 해커가 되나요? 그죠. 블랙 해커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화이트 해커에 만들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크래커라고 하나요? 예. 크래커라고 하나요? 크래커나 뭐 이제. 예. 블랙 해커나 부신다? 블랙 예. 해커 뭐 이러죠. 예. 사실 여기 이두희 연구원은 네. 저랑 좀 아는 사이죠. 아까 보니까 굉장히 친한 척 하시고 친한 척 했나요? 녹화 전에도 와가지고 두 분이서 앉아계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저하고는 좀 안면이 있는 사이죠. 네. 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런 분을? 다른 방송에서 한번 게임을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G자로 시작하는? 네, G자로 그 뇌생남들이 나오는 프로 있어요. 네. 나란히 탈락했죠. G. 네. 예. 근데 굉장한 컴퓨터의 수제, 천재 그런 소리를 들으시는 걸 제가 봤어요. 두 분 다 오늘 굉장한 컴퓨터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네. 취미로 약간 해킹 쪽에도 관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아, 해킹은 서로 다 공통 분야시고. 네. 그렇죠, 홍 소장님은 그러면은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는 35살입니다. 야, 이게 보니까 네. IT 쪽 관련된 분들은 젊어요. 진짜 젊구나. 개인정보 막 물어보시네요. 그것도 답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 네. 아니, 그러니까 홍수님 결혼하셨어요? 네. 하셨어요? 네. 왜 이렇게 그걸 꺼리세요? 아니요. 이거 딱 나눠지네. 두 분은 결혼했고 우리는 총각이에요. 아, 총각이세요? 죄송합니다. 분위기 안 좋으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오늘 동생을 데리고 방송 간만에 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MC지만 예.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죠. 주제 보여주세요.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오프닝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예, 본인이 감추고 싶어도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혹시 두 분은 뭐 해킹당한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좀 민감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해킹을 당할 거에 대한 항상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아, 미리미리? 네, 컴퓨터에 자료가 거의 없고 아, 그걸 아니까? 네, 그리고 핸드폰도 2G폰을 쓰고 있어요. 아, 접근 못하는 걸로? 네, 해킹 아예 안 되는 2G폰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너무 놀랐어요. 이런 또 단점이 있네요. 네. 워낙 많이 하니까 네. 오, 그럼 컴퓨터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네, 그냥 그럼 그 정보는 다 어디에 가지고 있어요? 다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어서 클라우드는 보통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야, 이런 분 무섭다. 빈집 들어가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빈집이야. 아무것도. 네. 홍수 형님은요? 저 딱히 뭐 그래 본 적은 없고요. 제가 뭐 직접적으로 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아, 네. 직접적으로 당하진 않았어요. 간접적으로는 혹시 경험이? 간접적으로 이제 뭐 금융사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정부 유출됐다고 이게 나오거나 네. 그런 건 좀 그런 거 보시면 남일 같지 않죠. 왜 우리도 거기 속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두희 씨가 강연을 하실 텐데요. 어떤 제목입니까? 저는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 강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무감각하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자, 이 부분을 큰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큰 포탈이나 아니면은 뭐 대형 금융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킹을 당했다고 얘기를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때 보통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 내게 정보가 흘러나갔구나.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뭐 도로교통공단이나 뭐 KT 이렇게 되게 큰 데서 해킹이 나왔다는 사실을 보통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고 아, 내 정보를 되게 소중하다 이렇게 보통 여기는데요. 대부분은 이렇게 큰 사이트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건 아니면 뭐 몇 년에 한두 건 정도만 발생을 하는데 실제로는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내가 가입돼 있는 커다란 많은 사이트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주로 쇼핑몰이나 아니면 간단히 뭐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저께 하나 사이트를 털어봤습니다. 이거는 뭐 유명한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 이 사이트는 지금 오른쪽에 보면 아이디랑 그리고 그 왼쪽에 패스워드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이트에서는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아니, 아이디는 그냥 그대로 드러나지만 패스워드는 암호화를 시키고 뭐 아까 말했던 대형 포털이나 대형 금융사는 암호화를 시키는데 이렇게 막 만들어진 사이트 아니면 급하게 만들어진 사이트 아니면 IT의 전문이 아닌 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밀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아이디 패스워드만 가지고 대형 포털에 로그인을 하면 대부분이 로그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아이디랑 비번을 같게 유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거 한 3만 명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로그인을 해봤더니 77% 정도가 로그인이 됐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 로그인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더 뽑아올 수 있고 마치 그 사람인 척 다른 데서 나 비밀번호 잊어버렸습니다 하면은 또 다른 데 비밀번호 얻을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연쇄적으로 비밀번호 체인을 돌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그리고 웬만하면 가입을 안 하시고 좀 유명한 사이트만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털렸어요. 자기는 그 포탈을 누구에게도 비밀번호 알려준 것 같지 않고 되게 보안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패션 쇼핑몰에서 한번 털린 게 그 사람이 이제 비밀번호를 취득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요즘 뭐 클라우드 엔드라이브 막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진들 다 내려받은 다음에 이걸 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 근데 지인을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메일 한번 보면은 전부 지인들이랑 주고받은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박을 받은 제 친구가 있는데 네, 그런 것까지 2차, 3차 피해가 가능하고 점점 눈덩이 불어나듯이 불어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사이트를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로 시작을 하시네요. 아니, 야 이렇게 쉽게 뚫려버리면 근데 이제 방법은 진짜 개인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네. 이두희 연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저기 막 모든 사이트에 가입하는 건 진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네요. 네, 정말 필요한 사이트만. 그렇죠. 그리고 적당히 가입을 했으면 이제 탈퇴를 해야죠. 아, 한 다음에는? 네. 탈퇴도 하고 주기적으로 또 내가 필요할 땐 들어가고. 그쵸. 근데 우리가 왜 워낙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그쵸. 어디에 가입했는지도 까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내가 잘 안 쓰는 사이트만 비밀번호를 따로 묶어가지고 네. 그냥 편한 비밀번호로 하고 아... 내가 잘 쓰는 사이트는 비밀번호를 다른 걸로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비밀번호를 본인도 기억할 수 있지만 쉽게 뚫을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네. 요령 같은 게 있나요? 비밀번호는 보통 이렇게 그 내가 쓰는 사이트에 대해서 이름을 좀 섞으면은 아... 뭐 A라는 사이트가 그러면 A를 어떻게 특정 위치에다 적어놓으면은 이제 적당히 매칭을 할 수가 있죠. 네. 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자기만의 규칙을 좀 만들어놓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사실 이 사이버 보안이 취약하다는 얘기를 간간히 듣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를 일상처럼 쓰는 젊은 세대들은
보안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많이 깐단 말이죠. 근데 그 보안 프로그램 자체도 더 안전한 게 있고 아닌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안 프로그램은 적당히 한두 개 정도 섞어서 쓰는 게 좋고 네. 하나를 맹신하는 것보다는 한 두세 개 정도 섞어서 쓰는 게 좋죠. 핸드폰이고 PC고. 근데 네.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보안 프로그램을 뭘 써야 되고 뭘 섞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혹시 이제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지. 그래 보안 프로그램 뭐가 있고 요거 두 개 섞고 이렇게 이렇게 조합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왜 컴퓨터 시키는 대로 보안 프로그램 깔 겁니까? 예스. 깔고 뭐 이 사이트를 활성화 시킬래요? 예스. 이런 거 해가지고 들어가지 우리가. 그거를 알고 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 아, 네. 제가 그렇거든요. 김현우 아나운서님 약간 그런 편인데. 그래, 저는 그냥 무조건 예스예요. 그러면 이미 핸드폰이나 PC가 털려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저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낚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보안 프로그램인 아, 척하면서 네. 예스를 누르는 순간 내 정보가 다 날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피동적으로 까는 게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백신을 깔아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짜 보안 사이트, 가짜 보안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확신. 이건 괜찮은 거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럼 걔를 또 확신할 수 있는 다른 또 보안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됩니까? 그냥 이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보통 유명한 보안 프로그램을 한 두세 개 정도 섞는 게 있는, 네. 이름 있는 그러게 정품. 네. 정품. 이름 있는 정품. 네. 네. 허, 그렇군요. 자, 궁금한 게 있으세요? 요거 저 젊은 친구들은 많이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예. 나와 주시죠. 네. 뭐가 궁금하세요? 네, 방금 그 보안 프로그램을 두 개 정도 막 섞어서 쓰라고 하셨는데 보통 보안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 쓰면 이렇게 충돌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전에는 이렇게 서로 충돌 나가지고 서로 바이러스로 오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우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막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대해서 케이스를 이렇게 설명해놓은 문서도 많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업체들끼리는 서로를 오인 안 하게 많이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인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충돌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없애야 돼요? 하나 지워야죠. 하나를 지우고 또 딴 걸 갖다 해보고 하나, 뭐 이러죠. 명쾌하네요. 네. 네. 뭐, 간단한 걸 우리가 괜히 여쭤봤네요. 아닙니다. 간단해도 모르면은 진짜 막 되게 헤맬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 충돌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모르니까. 네. 그런 경우는 보안 프로그램이 서로가 코드가 안 맞거나 네. 이런 경우니까 하나를 지워라. 네. 그것도 답일 수 있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홍 수장님께서 어떤 강연을 네. 해주실 건가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모바일 쪽에 네. 모바일 쪽에 보안이나 이제 해킹 이런 네. 게 어떻게 되는지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모바일은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휴대폰 특히 이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iOS 같은 경우에 네, 네,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고 네. 간단하게 뭐. 어플리케이션 악성 앱을 만들어서 네. 좀 시연도 좀 해드리고 그래요. 우리한테 뿌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뿌려드릴 수는 없고요. 실제로 이제 네. 그 한 단말기에 네. 그 악성 앱을 심는 걸 한번 예, 심어놓고 네. 그게 어떤 정보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게 좀비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좀비라기보다는 이제 그 단말기에 있는 개인 정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이나 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이제 전화번호, 전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 시간에는 그 모바일 정보 보안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 사용하시고 계신데 아마들 이제 다 2G폰 쓰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전부 다 피처폰 쓰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와 iOS 관련해서 그런 이제 정보 보안이 해킹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자메시지 이런 문자메시지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돌잔치를 한다거나 나 결혼식에 아니면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햄버거 집에서 뭐 무료 쿠폰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URL을 막 뿌리는데 이 URL을 뿌린 이유가 가장 먼저 타겟에 대한 그 타겟의 악성 코드를 깔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타겟의 악성 앱을 깔기 위해서 URL 말고도 최근에는 이런 이제 구글 공식 마켓 혹은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보통 이제 iOS 같은 경우에 앱스토어에는 안전한 앱들만 들어온다고 했는데 최근에 iOS 앱스토어에서도
악성 앱, 개인정보, 뭐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게 가져가는 게 나타났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안드로이드 악성 앱을 특정 단말기에 앞서 이루어졌던 이제 구글 정식 플레이스토어에 올리든가 아니면은 그 URL을 통해서 유도해서 악성 앱을 설치가 되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감시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장소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이런 거 가져가는 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정 취약점 없이도 안드로이드랑 기기가 개방형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다 개발자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악성 앱입니다. 예. 제가 단말기를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이 단말기가 실제로 이제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고요. 제가 이제 문자 메시지를 이 단말기에다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냥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고요. 만약에 제가 이제 악성 앱이 설치가 되어 있는 단말기에다가 뭐 안녕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은 예,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특정 어떤 서버에서 이 문자 메시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제가 이 단말기에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전화를 걸어보면 이 악성 앱이 설치된 단말기에 이제 전화가 이렇게 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번호로 몇 시에 언제 이렇게 전화가 왔는지까지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단말기에 우리 여러분들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사진에다가 보안 카드를 찍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개인 정보들을 막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 안에 이제 저장소에 회사의 뭐 기밀 정보들을 전부 다 이제 다운로드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 특정 이제 이 카메라에 들어 있는 정보들이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한번 카메라로 찍어 볼게요. 네.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이 카메라 정보들을 저쪽 서버로 제가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메라 이제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네. 지금 여러분들 모습이 실제로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사진들을 만약에 여기서 보안 카드를 찍어놓으면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이제 공인인증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공인인증서 정보들도 전부 다 이 저쪽 서버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공인인증서 폴더 안에 이렇게 공인인증서가 압축돼서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악성 앱이 깔리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안드로이드 기본 기능 말고도 이건 이제 기본으로 이제 악성 앱이 설치되면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고요.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취약점이 있어요. 취약점,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취약점. 이 취약점을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들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은행 금융 정보를 할 때 보안 키패드를 쓴다든가 하는 것도 화면 자체를 스크린샷을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이제 간단하게 채팅하는 그런 이제 화면이고요. 이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이 단말기에 하고 있는 행위를 나는 이제 받아오고 싶다 하면 리플래시를 해서 보면 화면을 이제 또 폴더 하나가 또 생성된 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현재 화면 제가 이제 채팅을 하는 거를 실제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위험성이 좀 많이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홍수님 지금 이게 이제 악성 앱이 하나의 내 스마트폰에 깔리게 되면 내가 그러니까 아까 메시지가 왔을 때 뭔가 잘못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앱이 깔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에 그 앱을 통해서 상대방이 다른 스마트폰으로 지시를 하거나 해가지고 네네. 자기 컴퓨터로 그걸 다 받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제가 제 휴대폰으로 지시를 해서 계속 이 휴대폰에 있는 걸 가져와라. 네, 계속 명령어를 보냈고요. 되게 심각하네요, 이 수준이. 네. 아니 그러면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모르니까 문제일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당했는데 네.
초기에 내가 이걸 알고 방어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네.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초기에 내가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아 불가능해요? 그 이제 야, 신규 뭐 이제 악성 코드가 아. 일반인들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이제 앱들을 봐서 네. 이제 다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막 일일이 해봐야지만 그 내용을 알 수. 근데 보통 핸드폰 배터리가 좀 평소보다 빨리 단다 그러면은 아 뭐가 돌고 있구나 이런 예상은 할 수 있죠. 그래요? 네. 그럼 홍 수장님도 혹시 2G폰이에요? 아니요, 저는 스마트폰이죠. 네, 스마트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예. 네. 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십니까? 질문해 주시죠.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성북회사는 김여진이라고 합니다. 네, 여진 씨. 네, 제가 전에 한번 스마트폰을 하다가 악성 앱이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클릭을 했는데 계속 떠서 되게 불안해서 그다음부터는 악성만 보면 막 겁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우리 저 컴퓨터 하다 보면 클릭 한번 잘못하면 왜 야동 같은 거 네. 클릭 한번 잘못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이트 가도 계속 뜨잖아요. 이게 팝업처럼. 지금 개인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절대 아닙니다. 팝업처럼 막 뜨잖아요. 이게 지워도 안 지워지고 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설정에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돼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를 다 삭제하는 게 좋고요.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 진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초기화해야 되나요? 공장 초기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설치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직접 삭제했어요. 예. 그래도 컴퓨터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뭔가 남아있다거나 한가요? 아니면 삭제를 했으면 괜찮아진 건가요?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래요? 예, 반드시 삭제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떤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시스템 안에다가 악성 코드를 네네네. 넣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럼 공장 초기화가 답이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해서. 근데 우리가 범죄 이런 거 할 때 지웠지만 다 찾아내잖아요. 예. 서버를 복구하기도 하고요. 예, 복구가 되죠. 근데 그게 아예 없어지는 기준은 없는 거예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죠. 삭제를 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삭제를 하면 안 되고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렌식이라고 예. 그런 이제 약간 수사 기법인데. 포렌식이면 그 검시관인가요? 부검관인가요? 약간 이제 사이버 포렌식이라고 복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한번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계속 데이터를 덮어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삭제를 하면 최종권만 남기네. 그러니까 네. 위에다 덮어 씌우기를 계속 해가지고. 그죠. 계속 한 7~8번 덮어 쓴 다음에. 마지막 것만 남게. 삭제를 하면은 복구를 해도 이제 데이터가. 너무 많이 위에다 덮어 씌웠으니까 제일 처음에 있던 건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런 게 힘들어지죠. 이거는 꼭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네네. 내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보통 병원에 가더라도. 그렇죠. 병원에 가보면 검사를 받아보잖아요. 네. 내가 병이 있나 없나 검사를 받아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지금 나의 스마트폰이 문제가 있나 없나, 뭐가 깔려 있진 않은가, 뭐 유출이 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일단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일 텐데 네. 한번 검사처럼 받아보거나 그런 방법이 있나요? 검진을 받듯이 마치. 예를 들면 뭐 건강도 자가진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죄송합니다. 곤란하게 돼. 제가 좀 이따가 뭐 네. 이제 대응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다음 강의 주제. 예, 예. 너무 불안해요. 너무 겁이 생겨날까봐. 겁이 생겨나요? 떠네. 뭐 정보 많이 있나 봐요 거기. 아 큰일 나요. 거기는 이제 그러면 다음 주제로. 예,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자가 검진을 좀 하는 걸 조금 네. 설명을 좀. 저는 시청자의 입장을 대변할 뿐입니다. 네. 다 불안해하실 거예요. 저기 대본 좀 읽고 와요. 다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 같잖아. 다음 주제잖아. 다음 주제. 알겠습니다. 자, 나는 갑자기 핸드폰이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네. 이렇게 내밀고. 제거 괜찮나요? 제거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선생님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노출되고 있는 우리의 개인 정보들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또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연에서 그렇다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미지.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이매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들 나눠볼까요? 주제 먼저 확인하시죠. 3월 인터넷,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
야, 이번에는 또 더 무시무시한 그러니까요. 그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어떤 물체와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우리가 노출이 되면 굉장히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에는 뭔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건 뭡니까? 아 저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 하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이제 드론 관련해서 네. 이제 드론 실제로 이제 드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 사물 인터넷 주제라고 해서 네. 이제 드론도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드론은 실제로 이제 해킹을 하고 저기에다 이제 악성 코드를 넣어보는 네. 예 그런 이제 시연을 간단하게 좀. 이게 이제 무선으로 조종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더 예. 취약하다고 예전에 우리가 그 드론 관련된 네. 강의를 들었을 때 그렇죠. 그분 얘기를 하셨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조종을 하게 되고 그걸 누군가가 해킹을 해가지고 드론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이제 드론은 이제 추락을 일단 시키고. 아, 추락을 시켜요? 예. 어, 심각하네. 남의 거 잘 놀고 있는데 가가지고 추락만 시켜도 이거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맨 날벼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받죠, 일단. 내가 조종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추락시키면 다행이죠.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쪽으로 오게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절도고요. 그렇죠. 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직접 드론을 조종하시는 저, 거죠? 네. 지금 스마트폰으로 드론을 조종하고 있어요. 오, 오, 떴어요. 스마트폰이 두 개가 있는데요. 네. 이쪽 스마트폰이 실제 이제 제가 조종을 하고 있는 네. 드론이고요. 네. 이쪽 스마트폰이 이제 악성 앱이 설치돼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이제 네. 옆에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제 드론이 보지마입니다. 예. 예, 예, 예. 제 드론이 있고요. 제가 네. 이제 악성 앱을 설치해서 드론을 예. 바로 이제 추락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딴 데 가면 망가질까봐. 예, 예, 저리 가. 오! 오! 오. 밀어서 또. 제가 떨어뜨린 거 아니죠? 네. 아니,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이렇게 되면 내가 떨어뜨린 것처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지금 이 폰으로 해킹을 해서 떨어뜨리신 거죠? 지금 요 폰으로 이렇게 아.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보이고 있는데 네. 이거 컨트롤을 했고요. 아, 잠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네. AR 플라이트라고 제가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아 이게 지금 악성 코드예요. 네. AR 플라이트라고 딱 보기에는 예 그게 악성 코드가 아니라요. 지금 이게 실제 아 이게 조종입니까? 아니요 실제 앱이고요. 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조종이에요 진짜? 실제 조종 앱이고요. 어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앱이에요. 어머 세상에 야 이거 딱 이거 보일 잡힐지 모르겠다. 이게. 제가 여기 오른쪽에 손에 있는 게 AR 프리 플라이트. 이게 진짜 드론을 조종하는 거죠. 그렇죠. 거고. 예. 이게 이제 똑같이 만들어 놓은 악성 앱이에요. AR 예. 플라이트. 예. 예. 뭐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킹 해주세요. 오, 자, 또... 요, 멀리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자, 제가 떨어뜨립니다. 하나. 네.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거기 네. 가운데. 자, 누릅니다. 오야. 오, 심각한 대로 떨어졌는데. 야. 버튼 하나로. 예. 야, 이거 심각하네요, 진짜 이러면. 그러니까 이 드론만 지금 저희가 예를 들었지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가 요즘에 그 유비쿼터스 그래가지고 네, 네. 바깥쪽에서 집안에 있는 뭐 모든 걸 다 조종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트워크로 연결만 돼 있다면 이제 악성 앱이 거기 설치가 되고 네. 서로 전파가 되고 네. 해킹도 물론 할 수 있는. 만약에 거. 문도 이걸로 연다 그러면은 누구나 다 도둑이 돼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쉽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열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보여주셨죠. 이 드론을 해킹하는 것이 네. 사물 인터넷 해킹 중에서 쉬운 편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려운 편에 속하는 건가요? 사물 인터넷이 이제 만약 이제 그 네트워크가 네. 그 안전하게 돼 있다면 좀 이제 어려울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가 암호화가 되거나 이제 그래서 조정을 할 때 그런 게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암호화가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오픈돼 있는 거네. 예, 예. 나 좀 그냥 해킹해 뭐 이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자, 저희가 이 해킹의 무서움에 대해서 시연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두희 씨의 강연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사물 인터넷 해킹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 네. 주실 거죠? 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인터넷 해킹이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거나 내 사진이 빠져나간다거나 이렇게 약간 버추얼적인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고 이제 소프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사람의 삶에 되게 깊숙하게 침투하면서
사물 인터넷 해킹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아까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약간 취미성이 있는데 진짜 위험한 거는 바로 이 차거든요. 예. 차는 해킹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이제 레포팅이 되고 있고 이런 사례도 많이 이제 온라인 사이트에서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로 가장 간단하게 그냥 문을 여는 것. 근데 어떻게 문을 여냐면은 차에는 되게 기본적인 정보가 이렇게 많이 박혀 있어요. 이미 먼저 차 번호가 있고요. 차 번호는 유일하게 있는 정해진 번호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핸드폰 번호를 일반적으로 적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에 물론 차대번호 같은 것도 드러나게 적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정보를 조합해가지고 특정 차를 해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번 테스트 해보니까 뭐 시간 좀 많이 걸렸지만 차 문 여는 것까지는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물론 저희 엄마 차요. 네. 저희 엄마 차를 열고 아 이게 열리는구나 까진 했는데 실제 외국에서는 차에 시동을 걸고 아니면 또는 여기까지 좀 귀여울 수 있는데 달리는 차에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달리는 차의 시동을 꺼버리는 경우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킹이 사람의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안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요즘 스마트 홈이 되게 많이 대세거든요. 그게 옛날에는 이제 뭐 문을 1, 2, 3, 4 이렇게 번호만 누르는 게 대세였는데 요즘에는 밖에서 에어컨도 미리 켜놓고 그리고 추우면은 미리 히터도 켜놓고 그리고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집 안에서. 그럼 이러고 광고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전부 네트워크로 물려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뚫으면은 굴비 역듯이 다 뚫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즘 초반에 나왔던 스마트홈에서 해킹된 사례가 되게 많이 보고가 됐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집에 불을 지르는 것까지 가능하거든요. 가스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밸브를 열고 불을 지르고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 짧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연구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네. 이게 말 그대로 생활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더 허술해진 게 아닌가, 방비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아까 모바일 해킹이 두려워서 2G폰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도 두려우셔가지고 이두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집안도 다 그냥 아날로그식으로 문도 혹시 자물쇠 하고 열쇠 쓰시고 아궁이에서 불 떼고 진짜 이런 거 아니시죠? 네, 그러지 않고 다행히 그렇게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스마트홈까지 구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분은 네. 차도 스티커 있잖아요. 네. 기어넣는 거 실제로 스티커를 몰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와 대단하네요. 봐요 진짜 네.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제가 알지만 스티커를 봅니다. 본인은 두려우니까 야 근데 궁금한 게 사실 네. 그 사물 인터넷은 사실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사물인터넷만 사용하면 전부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그럼 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술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안전해질까요? 보안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초기에 인터넷도 기능 위주로 발전했기 때문에 보안 소가 초반에 되게 많이 터졌었거든요. 네. 금융도 그래서 되게 늦게 인터넷으로 접근했고요. 네. 지금 사물인터넷도 이제 막 핫하게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보안에 대한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 상태에서 개발 위주랑 마케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두 번째 단계 사물 인터넷이 훨씬 더 보안이 중요해진 상태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왜 이 서구화되면서 체격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떤 양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질적인 부분 좀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선으로 하는 이 인터넷 네.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보안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무선 인터넷 자체가 되게 보안이 취약한 정보예요. 예. 왜냐하면 유선 인터넷은 그 전선에 들어가가지고 정보를 봐야 되는데 예. 무선 이미 쫙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데이터가 더 공중에 다 있기 예. 때문에 초반에 무선 인터넷은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네, 네. 요즘엔 그래도 암호화가 좀 많이 되어 있어서 요즘엔 이렇게도 무선 인터넷이 암호화가 되는 편이다라고 네, 네.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수장님께서 준비하고 네. 계시죠? 예, 예. 네. 이번에는 이제 아까 전에 너무 위험성만 말씀드린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너무 겁에 질려서 아니, 두려움의 악성 코드를 깔아주셨어요. 네. 이번에 어떻게 이제 그 대비를 할까? 네. 저희를 공장 초기화 시켜주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해킹을 이제
맞고 어떻게 안전하게 해킹으로부터 좀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해킹이라는 게 완벽한 보안이라는 게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유의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나마 좀 안전하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해킹이라는 게 보통 이제 제가 분류를 이제 하자면 굳이 네트워크와 그리고 악성 코드인 이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제 취약점 공격 이렇게 보통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는데 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가장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신 가장 이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공유기를 이용하잖아요. 공유기를 이용하는데 가끔 공유기에다 암호를 안 걸어 놓으시는 분도 있어요. 암호를 걸어도 가장 낮은 수준의 이제 WEP라고 하는데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의 암호를 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공유기도 해킹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유기 저렇게 암호를 안 걸어 놓잖아요. 이 정상적인 네이버 사이트잖아요. 정상적인 다음 사이트고요. 근데 저게 정상적인 네이버 사이트가 아니고 정상적인 다음 사이트가 아니고 저거를 해킹해서 자기들이 이제 금융감독원인 척하고 저 안에다가 금융 정보를 다 집어넣으라고 저기서 뭐 요구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다 요구합니다. 그 비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부터 뭐 모든 은행 이체 번호까지 전부 다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아마 여기 당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IoT 말씀하셨는데 IoT 기기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이제 인크립 모드를 오프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조사들이 저 경우에는 이제 암호 모듈을 암호 부분을 넣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암호 부분을 이제 꺼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IoT 기기에 저렇게 오프로 되게 되면 실제 누군가가 이제 암호 없이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만능주의라는 게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제 백신만 깔면 모든 게 다 안전해진다.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기 오늘의 사이버 위협 보면은 하루에 저 날이죠. 하루에 2,900건의 악성 코드가 나타납니다. 백신이 저 이제 수많은 신종 악성 코드들을 전부 다 탐지해낸다. 그런 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이 이제 주위에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제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네트워크 악성 코드 뭐 부분들도 있지만 취약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좀 캡처를 해놓은 게 뭐 자바랑 플래시예요. 보통 이제 자바 플러그인, 플래시 뭐 이런 이제 플러그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인 윈도우나 이제 안드로이드 이런 부분들, iOS도 마찬가지고 모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전부 다 업데이트를 잘 해야 됩니다. 취약점이 안 나올 수 없는 구조의 이제 소프트웨어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최신 버전으로 항상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성 링크, 아까 막 이제 스미싱처럼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링크, 우리 웹서핑 하잖아요. 웹서핑 할 때 링크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악성 링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클릭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공유기도 막 바뀔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악성 코드가 거기서 설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보시면은 뭐 이번 달 악성 링크가 올라온 그 나라 정보예요. 나라 정보에 한국이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중국이 워낙 압도적이긴 한데 한국도 이제 4위 정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 악성 코드, 악성 링크에 좀 많이 취약하다.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기능. 아까 전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폰인데요. 안드로이드 폰에 워낙 이제 이슈가 많기 때문에 보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좀 적용을 해놨습니다. iOS는 워낙 이렇게 앱스토어에 아닌 앱은 설치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에 애플리케이션 관리자가 있어요. 그 설정에 애플리케이션 관리자를 보면 그 안에 뭐 이제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림에 뭐가 악성 코드인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죠. 저희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있죠. 저게 지금 악성 코드고요. 실제로 악성 코드들이 시스템 앱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 앱이 막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저 실제로 제가 방금 시연했던 그 앱입니다. 저게. 네, 저렇게 이제 숨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거를 클릭을 해서 권한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저것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권한을 봐서 아, 이 앱은 뭐 이상한 권한을 보내. 근데 이 앱 시스템 앱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시스템 앱은 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다운로드된 애플리케이션에 저 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악성 앱입니다. 악성 앱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알 수 없는 출처 뭐 이런 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세팅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 이제 해제 안 하는 거 그런 이제 부분들 그리고 최신 아까 얘기했던 최신 버전 업데이트라든지 이상한 URL 특히 이메일로 오는 첨부 파일들 절대 열지 마시고요. 문서라고 안심하시고 여시면 바로 악성 코드가 들어가고요. 전혀 모르는 동영상 이상한 모르는 동영상도 PC에서 클릭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로 모르는 이메일이나 이런 거를 클릭하시고 싶으면 그 말씀드린 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 머신을 하나 만들어 가상 윈도우 운영 체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실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예,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꼼꼼한 체크만이 살 길이다. 네. 아,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네. 점점 그 IT 기술이 발달할수록 생활은 편리해지는데 생활이 편리해질수록 조심해야 될 게 또 그만큼 많아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두 분 강의를 너무 저희는 재미있게 들었고 또 어찌 보면은 우리를 좀 더 조심스럽게 만드는 강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떠셨습니까? 강의하시면서 우리 홍 선생님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위험성이라든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좀 알려드릴 수가 있어서 네. 좀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거 좀 많이 좀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라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줘야 사람들이 또 알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 연구원은 어떠셨습니까? 네. 뭐 이런 얘기는 여러 번 많이 해야지 무조건 좋은 것 같아서요. 네네. 이런 이게 약간 그냥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무엇보다 두 분이 진행을 되게 잘해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아, 또 깨알같이 또 감사합니다. 또 깨알같이 또 칭찬을 해주시네요. 편안하셨죠? 두 분 친한 분 맞구나. 제가 미리 한번 얘기해놨어요. 네. 정말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매진. 오늘은 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예, 제 영화 혹성 탈출 한 장면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네네. 거기 나오는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옷 셔츠 기세 묻은 한 방울의 피 때문에 전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주범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예전에 작가로서 예술품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따뜻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는 현대에 오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그런 따뜻한 사실이 정말 모두에게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건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심리적인 면역이란 말을 써요. 네. 마치 의사가 우리 몸의 면역에 대해 얘기하듯이 심리적인 면역에 얘기를 하는데요. 마치 건강을 위한 면역 체계를 가꾸는 것처럼 평상시 아주 자잘한 행동 습관으로 그런 것들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우리들은 사실 어떤 바이러스로 가득한 미래 세계의 암울한 세상 이런 것들이 사이버 상에서 벌써 도래한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들면서 네네.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얼리 어댑터시고 전 그렇죠. 또 웹툰 작가시다 보니까 예.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두려움이 클 것 같아요. 이 예, 저는 사실 새로운 건 항상 예. 해본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종이기도 한데요. 예. 굉장히 오늘 경각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이웃 사람들을 해킹해보면 어떨까? 네? 이 무슨 얘기냐면 네. 들으면 이상한 얘기 같죠? 이상한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사이버 상에서는 많이 오픈되어 있고 서로가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은 더 멀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웃끼리의 관계를 좀 해킹해서 네네. 그 사이에 있는 방화벽을 뚫고 좀 더 아날로그적인 삶을 통해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따뜻해요. 그러니까 진짜 오프라인상에서의 네. 소셜 네트워크. 그렇죠. 그렇죠. 예. 진정한 인간관계가 진정한 사이버 세상이다. 네. 그 사이버 세상이 밑바탕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굉장히 훈훈한 얘기인데요. 그죠?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는 더 풍성한 이야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